1920년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 천청이 옷감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양수포 금사는 고아가 된 천청을 어쩔 수 없이 걷어주었고 천청의 노동력을 당연시 착취하고 있었죠. 마을 소식통 인해자가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리고 금산의 포악함은 뜻밖에도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이 마을에서 여자의 고통과 죽음은 그저 가십거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마을은 언제나 평화로웠죠. 다음날 일을 시작하려는 천청 앞에 금산이 사온 여자 국두가 나타나는데 국두에게 제대로 반해버린 천청은 엿보기 구멍을 통해 국두를 관음하기도 했죠. 그날 저녁 정말로 국두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금사는 변태적으로 국두를 성폭행하고 있었죠. 다음날 엿보기 구멍을 넓히는 천청. 천청이 잠시 나간 사이 국두가 엿보기 구멍을 발견하는데 금산에게 얘기하지 않고 엿보기 구멍을 가려줍니다. 며칠 뒤 천청과 밖에서 만난 국두. 국두는 점점 망가져갔고 점점 강해지는 금산의 폭력에 완전히 지쳐버린 국두는 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천청이 만든 엿보기 구멍을 통해서 말이죠. 소리를 통해 천청의 위치를 파악한 국두. 평소처럼 엿보는 천청의 방향으로 몸을 돌려 힘겹게 자신의 흉터를 오픈합니다. 다음 날 금산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국두는 천청을 찾아가 직접 도움을 청하는데 천청의 반응이 미온스럽자 문을 굳게 잠가 천청을 유혹하고 둘은 결국 금지된 사랑을 시작합니다. 며칠 뒤 임신하게 된 국두. 물론 친아버지는 천청이었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가문의 어른들. 엄마인 국두는 장명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천백이 됩니다. 금산이 외출하자 미래하는 두 사람. 두 사람의 관계는 천백이 앞에서도 이뤄졌죠.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금산의 당나귀만 집으로 돌아오는데 금산은 인근 길가에 쓰러져 있었고 하반신이 마비되었죠. 눈빛을 주고받는 두 사람. 혼인식까지 올려버리곤 금산이 듣던 말던 좋은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국두에게 다시 폭력을 써보는 금산. 아픈 몸으론 국두를 이길 수 없었고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죠. 국두 몰래 방을 나오는 금산. 불편한 몸으로 계단을 내려와 아둥바둥 정문을 걸어 잠그고 힘겹게 만든 원단들을 모아 계단을 막고 불을 지릅니다. 하지만 이 공장엔 물이 넘쳐났고 천천과 국두의 노력으로 불은 쉽게 진화됩니다. 엽기적인 방법으로 조련당하는 금산. 마을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화목한 집안의 모습이었죠. 종종 반항을 시도하는 금산. 대가를 치릅니다. 둘은 사랑을 즐기러 가고 조상들조차 금산을 외면합니다. 어느덧 꽤 자란 천백.
둘은 천백을 두고 애정 행각을 벌이러 가는데 이를 보던 천백이 공장에 들어와 혼자 놀기 시작하는데 이에 천백을 죽이려는 금산. 그런데 천백이 금산을 아버지로 여깁니다. 호칭 정리를 시키는 금산. 숙주순이냐? 응? 숙주순이 그 와중에 둘째를 가져버린 국두. 약까지 구하며 어떻게든 유산을 시도하는데 억지로 유산하고 나온 국두를 천백이 보고 있었죠. 어느덧 열린 마을 축제. 天白三岁生日，大吉大喜。 마을 사람들은 청천을 찾는데 어쩔 수 없이 잔을 받는 청천. 눈물을 머금으며 철저히 형의 행세를 합니다. 한편 천백은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낙태의 후유증으로 결국 쓰러진 국두. 불임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천백과 같이 놀던 금산. 천백의 실수로 물에 빠지고 마는데 천백은 죽어가는 금산을 보며 웃습니다. 뒤늦게 사고를 목격한 국두. 장례를 치르는데 천청이 국두를 의심하고 둘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는데 천백은 이 광경 또한 보고 있었죠. 개같이 일한 천청은 10원 한 장 못 받고 공장에서도 쫓겨나죠. 어느덧 시작된 장례식. 이 가문에는 이상한 의식이 있었는데 물밀듯 들어오는 장례 행렬을 이렇게 몸으로 막아서길 제지당한 채 바닥에 들어눕기를 다시 이 행렬이 앞을 막아서기를 이 짓을 무려 49번을 반복해야 했죠. 두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끝난 의식. 대체 누구를 위한 의식일까요? 오랜만에 공장을 찾아온 천청. 소년이 된 천백과 마주하는데요. 대꾸조차 하지 않는 천백. 천청과 국두는 오랜만에 식사를 하고 구석에 숨어 서로 선물을 나눠주며 애정행각을 벌이는데 천백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죠. 천청이 떠나자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천백. 친아버지 천청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낡은 성터에서 미래하는 두 사람. 하지만 마을에는 이미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고 천백은 점점 괴물이 되기 시작했죠. 공장으로 돌아온 천백. 천청을 강하게 밀치고 폭행하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보다 못한 국두가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천청은 다시 쫓겨납니다. 며칠 뒤 천백이 나갔다는 말에 두 사람은 토굴에서 미래를 시도하는데 공기가 부족해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집에 돌아온 천백이 토굴 속에 숨어있던 두 사람을 발견하고 엄마인 국두를 금상과 쓰던 침실로 옮기는데 국두는 의식이 흐린 와중에도 천청을 찾았고 천백은 천청을 업어 물에 빠뜨리고
장작을 꺼내 그대로 천청을 살해합니다. 오늘 리뷰한 영화 국도는 90년도에 개봉한 중국 영화인데요. 잘못된 관습과 환경이 개인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또 착취 속에서 태어난 개인이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지에 대해 충격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리뷰하는 과정에서 결말과 일부 스토리가 제외되었는데요. 본편을 시청하시면 뛰어난 영상미와 충격적인 스토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강한 영화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